녀석이 말이죠.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이뻐해주고 클로즈업도 더 많이 찍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우선은 얼굴이 닮아야 하니까 우리 연기도 잘하길래 캐스팅을 했는데 이제 그 이수와 누나와의 그 과학실 장면을 찍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초짜 배우가 처음부터 그런 장면부터 찍으려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어요. 겁이 나고. 그거는 윤진서 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근데 제가 스토리보드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고, 그리고 그 현장에 데려가서 동선을 같이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고, 뭐 여기서 쫓아가고, 뭐 여기 앉고,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연습을 한 거죠. 거기까지는 이제 내가 해준 다음에, 자,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 연습해. 그러고서는 그냥 따로 뒀어요. 그래서, 이렇게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도, 영화에 나오는 그 표정이라든가, 말, 작은 동작, 그런 것들이 제가 연출하고 계획하고 시키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. 영화에 공이 크다고 그때 막 끝나고 숨 사주면서 그 칭찬해 준 기억이 납니다.